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투표가 진행됩니다.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재투표에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재외투표 독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정권 심판의 날까지 이제 23일이 남았습니다. 국민과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번 총선이야말로 모든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투표용지를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합니다. 집권 세력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면 투표를 통해 민심의 경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재외 국민들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세계 속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단호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많은 재외 국민들께서 정권 폭주와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데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외 국민 여러분,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투표는 국민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23일 남은 정권 심판의 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과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손피켓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함께 해외를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투표 참여, 국민 승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참여, 국민 승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예, 감사합니다.